안녕하세요. 독서 토론 지도사 양성 과정을 진행할 이승화입니다. 이번 4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문학책을 다양한 책들을 소개를 잘 해주셨어요. 좀 보면 구조적으로 이제 소설의 3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소설의 3요소로 이제 문체, 구성, 주제 이야기하고 또 구성의 3요소로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한 작품을 이런 요소들 중심으로 우리가 쪼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 여러분이 작품을 봤을 때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끌리는 부분인지 또다 다르실 거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개인의 독서를 넘어서 사회적 독서, 서로 다른 사람들과 모임을 하고 또그 모임을 운영하고 이끄는 입장에서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우선 처음 다뤄보면 문체. 문체는 사실 우리가 아름다운 문장, 그리고 그 아름다운 문장을 내가 거의 외우듯이 암기하고 그것에서 약간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죠. 플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문체하면은 이제 번역 책이 요즘 많다 보니까 번역에서 이제 의역과 직역 했을 때 외국 책을 읽었을 때아 같은 한글인데 왜 이렇게 안 읽히지? 라고 느끼시는 분도 꽤 있어요. 특히 세계 명작 같은 경우는 하나의 책이 이제 하나의 이야기가 저작권이 풀려서 막 여러 출판사에서 내기도 하는데 그렇게 번역을 비교하다 보면 아 문체가 은근히 중요하구나. 내가 매끄러운 아스팔트 길을 걷는 느낌이 아니면 울퉁불퉁한 산악길을 걷는 느낌, 똑같은 스토리 내에서도 그걸 다르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설에서 문체를 중요시하는 분들 꽤 있고, 이걸 활용한 이제 독서 활동, 모임 활동으로는 이제 필사, 좋은 구절 같은 걸 이제 옮겨 써보고, 옮겨 쓰면서 내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그리고 소리 내어서 낭독하고. 그래서 시 같은 경우 특히 아름다운 에세이 이런 거에서는 그 이야기를 소리내어 읽으면 더 그런 아름다운 감성, 감동이 더 배가 된다. 낭독 모임도 꽤 있죠. 다음은 이제 구성. 구성면에서는 이제 인물 사건 배경인데 내가 어떤 인물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 사건이 정말 기가 막힌지 와, 어떻게 이런 사건이 생기고 정말 흥미진진한데? 거거나 와, 이 배경 자체가 너무 주는 감동이 있고, 그 시대적 감동이나 공간적 감동,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과 얼마 되게, 와, 정말 찰떡궁합이다. 이 배경이 정말 흥미로운데?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쪼개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인물의 성격을 같이 파악하고, 그 인물에 대해 더 알아보고, 그리고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같이 분석해 보는.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나아가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소설 원작을 바탕으로 영화나 다른 작품 한다고 했을 때 가상 캐스팅. 이 인물은 이 배우가 맡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식의 가상 캐스팅 활동도 이제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건은 뭐 교통사고, 뭐 납치 사건 아니면 갑자기 어떤 일어난 뭐 폭력 사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을 이제 재구성해 보고 만약 이랬다면 엮어서 if 만약 이 사건에서 이렇게 됐다면 라는 상황적을 재구성해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동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주는 의미, 이 사건의 실체 이런 것들 좀 분석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 면에서는 이게 만약 과거 1950년대를 다룬다, 이거를 만약 현재로 옮기면 어떨까? 이런 상상력을 발휘한 활동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과거의 원작을 시대를 바꿔서 영화화 된다거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또 배경 자체를 내가 그 역사 소설 같은 경우 역사나 사회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좀더 파헤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이야기에 이제 다양한 주제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 과거의 뭐 권선징악부터 해서 뭐 사이좋게 살아라, 우리 인간은 모두 현재를 살아야 돼, 막 여러 가지 메시지들 우리가 뽑아낼 수 있죠. 가족은 소중한 거야. 우리 다 함께 사는 세상이야. 그래서 뭐 악인도 뭐 사연이 있어.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결말을 바꿨을 때 주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니면 그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이어쓰는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주제를 조금 비틀어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제와 결말이 그냥 긴밀하게 관련된 경우가 많거든요. 주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벌을 받는지, 이 사람이 아니면 어떤 복을 얻는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결말을 통해서 주제의 의식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작가의 주제의 의식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분명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작품마다 그 자체를 파악해 보는 것, 나아가서 그것을 이제 평가하고 비판하고 또 재해석해 보는 활동 같은 것들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아까 문학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문학 치료라는 말도 많이 활용이 돼요. 사실 이제 교육학에서 치료는 병원 가서 해야지, 치료까지는 이제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의 이제 심리적인 상처를 보다듬어 준다는 의미에서 문학 치료, 독서 치료라는 말도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이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독서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마음의 병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더 이제 인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설을 읽고 나서도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자기 반성적으로 이해하고, 또내 삶에 적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나는 어떤 상실감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떤 뒤틀린 점이 있지 않은지 본다거나, 학생 입장에서는 나도 주인공처럼 아픈데, 나도 주인공처럼 이제 누군가 서운하고 힘든데 하고 공감을 또 얻을 수도 있어요. 공감 자체가 치유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나의 같은 이제 힘든 직장 생활 내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하면 좋을지, 나름의 이제 마음의 안정과 함께 팁을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림책을 통한 이제, 그림책은 그냥 함축적이잖아요. 함축적이기 때문에 그림책을 통해서 결국 독자의 영역이 더 능동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정서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요. 똑같은 그림책을 통해서도 나의 뭐 과거, 나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입장에서 보느냐, 그리고 그 받는 입장과 주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것을 이제 다르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책을 통한 이제 나의 감정 들여다보기, 이런 활동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림책 읽히다가 오히려 어머님들이 더 감동받아서 그림책에 더 빠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분들, 이제 눈이 아프셔서 또 집중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글자책을 많이 읽기 힘든 분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또 살아온 삶과 경험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을 얻기도 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문학은 이제 정서 치유의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